이 찾아왔습니다. 2023 K3 리그 20라운드 대전 코레일 FC와 울산 시민축구단의 경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금호수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기 대전 코레일과 울산 시민축구단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대전 코레일의 홈에서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6경기 홈에서의 경기 동안 3승 3무를 기록을 하면서 패배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대전 코레일이고 계속해서 순위는 좀 9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울산시민축구단은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승 3무의 기록을 가져가고 있는 울산인데 사실 리그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흐름이 조금 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최근 경기 춘천과의 19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0 신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의 기세를 또 다른 원정 경기에서 이어나가고 싶을 울산이겠습니다. 확실히 울산시민축구단이 현재 붙어있는 순위에 비해서는 득실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대전 코레일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김윤진, 송경환, 김민혁, 이인규, 김혜식, 이찬우, 최치원, 김동우, 권성균, 공다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포천과의 맞대결 라인업과 정확히 동일한 라인업을 꺼내든 김승희 감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대전 경기력을 그대로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라인업 의중으로 드러납니다. 확실히 직전 경기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대전 코레일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왔고요. 다음으로 울산 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근 골키퍼, 김기수, 박진포, 박동혁, 김동윤, 민지용, 민웅기, 부성혁, 이현경, 임배단, 김진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골키퍼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민근 골키퍼와 이선유 골키퍼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는 울산인데 오늘은 김민근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또 민지홍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선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확실히 민지용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선발 기회 확실히 그럴 경우도 있지만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대전 코레일,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송경환 선수 네. 네. 송경환 오른발이 좋은데 왼발이네요. 자, 왼발로 붙여졌고 머리 맞고 난 거 슈팅! 애매해요. 그리고 슈팅 다시 한번. 다시 슈팅! 슈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수비수의 육탄 방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 안쪽 혼전 상황에 세컨볼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슈팅은 계속 시도했던 대전이었지만 연속해서 계속 수비로 막아냈었던 울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핸드볼 파울을 주장을 했었네요. 네. 하면서 이제는 무실점 경기 기록을 오늘 경기까지 간다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막아냈어요. 역시나 울산 시민 축구단의 높은 키를 활용한 멋진 헤더가 있었는데 대전 코레일의 정성욱 선수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발로 일단 잘 올려줬고 지금 머리가 박동현 선수 맞으면서 키퍼 정면으로 향했어요. 이건 사실 방향에 있어서 이 박동현 선수가 좀 부른 게 대전 코레일이 센터백들이 공을 돌릴 때는 압박을 안 가져가고 있어요. 확실히 뒷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올렸고요.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주 좋은 크로스,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고는 안 해요. 자 권성윤 선수의 멋진 헤더 관찰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어요. 지금은 김민혁의 좋은 크로스였고요. 마지막에 머리를 살짝 스치면서 방향을 살짝 돌려놨거든요. 이게 오른쪽을 뚫어내지 못하네요. 울산시민축구단이 지난 경기 춘천을 상대로 만들어냈던 득점도 크로스 상황에서의 득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왼발 슈팅! 이 슈팅이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진현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가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할 뻔했습니다. 김진현 선수가 깔끔한 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영경 선수가 끝까지 버텨줬고 김진현의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네. 지금은 등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골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 슈팅 감각이 살아있는 김진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빠른 박자를 통해서 그리고 등지고 있는 생각보다 좀 뒤쪽으로 갔던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패스. 왼발이에요. 자, 김혜식 선수가 올려줬고요. 헤더! 막아냈습니다. 손 맞고 들어가나 싶었지만 손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지금은 김민근의 아주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역시나 김민근 선수
이선일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울산시민축구단이 대전 코레일 FC의 크로스 공격들을 계속 잘 막아내고 있다가 지금 김해식의 왼발을 허용했거든요. 아, 이게 김민근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막히네요. 김민근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한 차례 나왔고요. 왼쪽에서 코너킥 찬스, 기세를 몰아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반대편 가운데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도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야, 울산시민축구단이 마치 자신들이 연속해서 이 코너킥을 가져갔을 때처럼 수비해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헤딩으로 잘 떨궈줬었는데 수비수가 잘 끊어냈네요. 보니까 옐로카드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메담, 울산시민축구단 자신의 턴이 왔나요? 이걸 잡아내네요. 이영경 선수가 헤딩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공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나 싶었지만 정성욱 선수가 이거를 잘 낚아챘어요. 지금은 이영경이 진짜 잘 돌아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 크로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연결이 안 됐고요. 이 장면에서 자, 이메담 선수가 잘 올려줬었고 이영경 선수가 머리에 맞추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성국 골키퍼가 그렇지만 대전 코레일의 공격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끊어냈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대전 코레일 쪽이고요. 체력적인 문제도 대전 코레일이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뺐어요. 자,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올려줬고 터치 이후에 바로 앞에 수비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빼줬고요. 한번 접고 왼발이요. 최치원 선수의 왼발 슈팅이 나왔고요. 이 슈팅을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슈팅의 퀄리티 그리고 궤적도 좋았지만 그 이전에 최치원 선수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갔던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이 패스부터 시작이었죠. 자, 오른쪽에서 권성윤 선수가 가운데로 올려줬었고 볼을 터치를 했지만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어요. 잘 접었어요. 그리고 왼발 확실히 본인의 슈팅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발로 잘 접었고요. 왼발 슈팅을 날카롭게 시도했던 최치현 선수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45분의 경기는 일단은 종료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만 남았는데 양팀의 전반전 확실히 날카로운 찬스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0-0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코레일과 울산 시민 축구단의 이 전반전은 대전 코레일이 조금씩 리드를 가져갔고 울산 시민 축구단이 조금씩 카운터 어택을 했지만 0-0으로 종료가 됐고요. 양 팀 다 하프 타임을 통해서 약간의 전 남은 45분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코레일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이 일단은 소레일의 앞쪽으로 주는 패스 또한 네 수비수가 잘 끊어냈고요. 공을 차지했습니다. 권성윤 밀어줬고요. 잘 줬어요. 줬고 왼발이에요. 이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김민혁이 왼발 슈팅 강하게 때려봤었는데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권성윤 선수 그리고 공다위 김민혁으로 이어지는 이 플레이 깔끔하게 패스가 이어졌었는데 이 슈팅이 약간 정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다휘가 욕심을 낼 최찬 선수도 이영경 선수에 비하면 작은 선수인데 네. 확실히 잘 버텨냈고요. 이영경 공 띄워놓고 공 잡고 박스 안쪽 슈팅. 이 슈팅이 수비수 맞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영경 선수의 좋은 터치 끝까지 볼을 간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피지컬에서만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터치가 약간 높게 또 멀리 튀게 되면서 소유하기 마냥 쉬운 장면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공을 잘 바라보면서 슈팅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앞쪽에 있는 수비수 뒷발을 맞고 나갔었는데 수비수가 끊어냈지만 다시 가운데로 전달 대전 코레일 슈팅까지 자, 확실히 슈팅을 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슈팅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지금 중거리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김혜식의 슈팅이네요. 확실히 왼쪽에 선수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김혜식 선수 앞쪽에는 공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완전히 비어있었죠. 오른막도 바라보고 바로 대포할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대전 코레일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도 많은 두 팀이 올렸습니다. 피었어요. 슈팅!
들어갔습니다. 이영경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냈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0. 울산항의 등대가 빛을 밝게 비추네요. 이영경이 피니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울산항의 등대가 발로 빛을 냈었고 이 빛나는 슈팅을 울산 시민 축구단의 리드를 가져가게끔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비 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마킹이 제대로 안 됐고 부성혁의 크로스 안 걸리면서 김동윤이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대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만 반대쪽에 이영경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영경 선수가 확실히 키가 크다 보니까 다리도 길잖아요. 네. 그 긴 다리를 바탕으로 다리를 쭉 뻗으면서 멋진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언제 두 팀의 무득점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부성혁의 아주 좋은 얼리 크로스가 팀의 이 변수를 만들어주네요. 부성혁 선수의 크로스 김동현 선수가 발에 살짝 닿을 때까지만 해도 반대편으로 흐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영경 선수 그렇지만 팀 내에서도 도움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현재 잘 뺐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려주세요.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이영경 선수의 멋진 침투 이후의 슈팅. 패스를 받기 위해서 이영경 선수의 침투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잘 줬어요. 여기 김동현이 잘 벗겨 들어갔고 중앙 쪽으로 너무나 좋은 패스까지 이어졌는데 이 슈팅이 중앙으로 흐르네요. 이영경 선수의 오른발이거든요. 네. 이 슈팅이 들어갔더라면 멀티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들어갔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가 2-0이에요.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2-0. 이 코너킥 찬스를 멋지게 살려냈던 박동혁 선수가 멋진 헤더골로 스코어 한 점차 리드를 더 추가하면서 2-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종욱이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오른발로 아주 좋은 임팩트의 코너킥을 만들어줬고 지금은 박동혁을 대전 코레일 FC의 수비진 그 누구도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벽히 비어있던 오픈헤더였어요. 이렇게 된다면 구종욱 선수는 도움을 5개째 올리고 있는데 현재 도움 1위가 5개거든요. 네. 구종욱 선수도 한 번에 거의 1위까지 주심은 반칙을 선언했고 송경환 선수의 프리킥 앞쪽으로 뛰어 보내줬습니다. 헤더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들어갔어. 대전 코레일 반대골을 기록했습니다. 멋진 슈팅을 보여줬던 이인규 선수가 골키퍼 키를 김민혁 선수의 득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한 점차 경기 몰라요.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이인규 선수의 헤더골이 나왔고요. 이 장면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이인규 선수 절묘하게 골키퍼 키를 넘기는 멋진 헤더. 이러한 득점은 골키퍼가 아무리 몸을 던져도 막을 수가 없죠. 지금 헤더로 연결된 이 득점 완벽했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전 코레일의 이인규. 이제는 한 점차 여기서의 코너킥 찬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려줬고요. 헤더 끊어냈습니다. 김기수 다시 헤딩으로 가운데로 보내줬는데 안쪽으로 헤더 막아냈습니다. 다시 공이 살아있고 대전의 공격 올라가요. 올려줬습니다. 펀치 헤더 다시 띄워줬고요. 차징이에요. 계속된 대전 코레일의 동점을 향한 공격이 있었는데 그리고 김민근 골키퍼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었고요. 여기서 계속 가다가 네 크로스도 한번 올려줬고 펀칭도 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안쪽으로 올려줬고 네 여기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차징이 있었네요. 연속된 공격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쓸까요? 짧게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 수비수 막고 있죠. 왼쪽에서 볼 살아있고요. 올라가야죠. 온다이 선수가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앞쪽으로 일단은 헤더 막아냈어요. 달려오면서 러닝 헤더를 시도해봤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부신 깃발 올라가 있습니다. 힘이 많이 실렸던 헤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슈팅을 일단은 수비수 막고 왼쪽으로 굴절이 됐고요. 왼쪽에서 올려준 공 약간 굴절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수비수가 머리로 걷어냈는데 달려오면서 헤딩 슈팅을 했거든요. 선수 맞고 굴절이 됐나요? 마지막 공격일 수 있습니다. 자, 홍다희 선수 오른쪽으로 높게 보내줬습니다.
이 찬스 살려야 될 텐데요. 올려야죠. 극장 동점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올려야죠. 올려줬습니다. 아하. 이 올려준 패스 박스 안쪽에 떴고요. 오! 나가냈어! 이게 막혀요! 공을 잡고 등지고 지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 슈팅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김병호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갔었고 아... 돌면서 오른발 슈팅. 김민근 골키퍼의 이 각을 좁히면서 나왔던 차 됐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대전코레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울산이 마지막까지 안전차 리드를 좋은 수비를 통해서 잘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인규 선수가 이제 후반전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추격골을 넣으면서 대전이 열심히 따라가는가 싶었습니다만 울산 시민축구단의 수비가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지켜준 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양 팀의 이 스코어, 대전의 기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지만 동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했고 울산 시민축구단이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 시민축구단이 화성FC를 여전히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 됐는데 승점 3점을 다시 한번 쌓아내면서 리그에서 순위권 또 선두 다툼을 좀 더 펼쳐볼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